어이. 어이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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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방금 보였던 애들을 네. 베타메일이요. 베타메일. 아, 베타메일. 베타메일.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곤충들은 알파메일들입니다.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드는 이상형 월드컵. 네, 저는 다른 이상형 월드컵 못 하겠어요. 네.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. 자, 미친. 약간 무광유광의 느낌이 좀 있네요. 맞습니다. 곤충 세계에서 강남 느낌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. 수마트라 섬에 사는 갑충 녀석들이 제일 핫해요. 단순 이미지만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남자친구로 삼았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네. 때 행복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오른쪽? 오른쪽? 오른쪽. 아. 타란투스 광사슴벌레를 고르셨어요? 왜 이렇게 떨떠름한? 왜냐하면 팔라 왕갈조 네.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네.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남성이에요. 사슴벌레라는 종 중에서 가장 강해요. 다른 사슴벌레랑 맞부딪혔을 때 지지 않아요.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오른쪽일 것 같은 게 요즘 여성분들은 그렇게 호전적인 남성분들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거기서 바로 막 주먹 날리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강한 사람보다는 이쪽이니까 좀 더 그렇지 않을까. 그럼 도망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도망가는? 극단적으로. 아 왜냐면 타란투스 네. 광사슴벌레는 여기 수마트라에 서식하지 않습니다. 저 친구는 아프리카 쪽에서 서식하는데 아프리카? 예. 타란투스 광사슴벌레가 반갑습니다 일단은. 아, 예. 네. 와 이제 좀 그 헤라클레스는 단연컨대 인기 원탑. 길이가 가히 17cm를 넘어가는 개체도 있습니다. 얘가 힘이 어마무시해. 짐이 많아 낑낑해.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. 좀 가운데로 나왔어요. 그리고 장수풍뎅이에게 흉각이란 남성성의 상징입니다. 어떻게 보면. 네. 그리고 알키데스 왕날조 사슴벌레는 사슴벌레 중 가장 광배가 되었습니다. 오른쪽이 좀 더 이 탁월한 선택입니다. 왜냐면 둘이 싸운 경기가 있었거든요. 정말 죄송한데 방송 외적으로 벌레밖에 안 보세요? 아 맞습니다. 아 코카소스 장수풍뎅이와 골리앗 꽃무지. 이쪽 그냥 그런데 조금 친구. 아 오른쪽. 그럴 수 있어. 왜냐 코카소스는 수마트라에서의 일장급입니다. 그리고 호전성도 세고요. 그리고 얘가 다리가 길어요. 근데 얘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보통 싸우면 네. 싸우면 이게 꿀을 겨룬다 이렇게. 근데 코카우스는 앞다리 깁니다. 그래서 이 새끼 봐라 싸대기. 진짜 공격 스텝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? 아, 상대가 저기 당연하죠. 앞에 딱 그러면은 혹시 벌레에 대한 취미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나요? 중학교 3학년? 혹시 맞고 자라진 않으셨어요? 아 맞을 때마다 약간 그 생각을 했죠. 내가 코카우스 남성성의 상징 골리앗 꽃무지는요 아프리카에서 생태계 최상자로 자리매김을 해요. 이분은 어떻게 싸웠나요? 뿔이 있습니다. 저도 친구도 아 저게 뿔이군요? 네 어. 가오가 좋대요. 가오 오케이 가오. 아프리카 최상자라서 네? 수액 싸움을 해. 아씨 뿔이 짧아. 코카소스가 화려하네요. 아 코카소스가 화려하다. 좋습니다. 중요하지. 이게 또 고르셨는데 체험 안 해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레오님 그래도 지금 박사님 진지하세요. 웃으시면 안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안 돼. 오지마 멈춰. 자 악태원 턱게리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수마트리 왕넓적 사슴벌레 죄송합니다. 왜 그러셨어요? 아니 괜찮아? 남성성에 휘청였어. 수마트라 왕날조 사슴벌레는요 두꺼워요. 벌크업을 진짜 야무져요. 근데 이게 교배를 통해서 저 턱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. 아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느낀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셔도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좋은끼리의 교배를 통해서 더 센 거를 얻는 거잖아요. 상견례 딱 왔어. 자네는 싸움 좀 하나? 3대 몇이지? 아, 이 정도 급이면은 좋은 유전자에서 더 큰 턱이 나올 수가 없어. 이거 받고 헤어지게. 약간 탕견기에서 끝낼 수가 있다. 아, 그리고 이제 악태온. 아, 이 친구 때문에 지금 혹시 이 친구도 스텝이 있나요? 스모야. 스모. 덩치도 좋대. 어. 다리 힘이 헤라클레스의 3~4배야. 근데 온순해요. 온순해. 잘 안 싸워. 지금 카메라 쪽에 있는 시청자들이 저기야. 근데 좋아. 푸대식 화장실에 있는 다자 아닌가요? 아니 죄송합니다. 언니겨 언니 안돼 안돼 밀어버려. 아니
악태원이 날 밀어? 네. 그러면 미안 다시 말해. 악태원으로. 악태원으로. 멋있지. 아이고. 오, 잠깐만. 여기는 약간 좀 거의 아이돌급들 나온 것 같은데요. 아, 그죠. 꽃미남 좋아하세요? 네. 아, 그러면은 남쪽 사마귀가 되게 취향이 사육 인기가 높아요. 당랑권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, 먹이를 탐색하고 있어. 어때, 설레나요? 로맨틱할 수 있는 게 저거 되게 이쁜 거 같아 라고 지나갈 때 손만 흘렸는데 네. 내 손에 들려있는 거야. 훔친 건가요? 아, 그럴 수 있어. 근데 안 걸려. 왜냐, 너무 빨라. 뮤엘러리 사슴벌레라고 거의 뭐. 저 친구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, 색깔 이쁘다 도르로 네. 사육이 되고요. 싸움을 잘하진 또 못해요.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. 역할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랑고교 호스트부가? 그런 느낌. 오랑고교 하니까 확 끌리네요. 그렇죠.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다양한 친구들과 그치. 접하다가 메인 히로인을 고르면 되는 상태거든요. 근데 와우. 자, 이제 결승전입니다. 코카소스와 악태원. 딱 그럼 한번 보고 할까요? 남자친구 언제 오지?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. 널 향한 내 마음 주체할 수 없어. 오. 코카소스도 이제 겪어보시고. 오. 네. 내 수에게 오지 마. 내 수에게. 건들지 마. 마지막. 악태원 하겠습니다. 악태원 세리머니 가나요? 곤충을 향한 공포 내 마음으로 없애줄게. 자, 지금 마지막 벌레를 생각나시는 거 한 마리 고르실 건데 제가 네오님께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. 혹시 본인이 원하는 로맨틱한 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이게 적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타쿠같이 카라미 선생님께서 네. 이 상황을 듣고 네오님께 이상형 벌레를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갈 곳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완전 끼어서 가는 도중에 지하철이 급정거를 해서 누군가한테 안겨서 급하게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다시는 없을 이상형이 있어서 입 틀막하는 이상형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려다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고 그냥 내리고 혼자 슬퍼하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내려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굉장한 상황에 어울리는 벌레는 제요? 아까 이 친구가 가장 매력적이셨나요? 기억이 남더라고요. 아 역시 네오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황극에 이상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하철 탑승하시겠어요? 갈 곳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기차가 이쪽으로 급정거로 끼익. 근데 얼굴 들었는데 세상에 다시는 없을 이상형. 벌레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사람 눈을 잘 못 봐. 아 그러면은 이상형한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그냥 내려. 근데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연락처 어떻게 안 될까요? 저장. 그 힙스파이더의 이 악수 이거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. 그죠? 자, 오늘 이렇게 벌레 공포증에 대한 공포를 깬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. 진짜 끝났어 지금 이미. 어떤 감정이셨는지. 아 맞다. 아 근데 그 이래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래는 헤라클레스. 오! 혹시 내면 잠깐만 가운데. 찌집지 말아주세요. 아. 네. 어 또 뭐가 있나요? 와. 와 디테일 개쩐다. 경련. 어이. 어이. 둘 중에서 어떤 인형을 둘 다 주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주는 거 아닌데요? 제 건데요. 아 그럼 사막이 잠깐 주시고. 잠깐만. 자 아무튼 2시간 반 정도 깔끔하게 좀 컨텐츠를 한 것 같고요. 오늘 이후로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사그라들었을 거라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도록 하고요. 악수 한번 하시죠. 이제 화합한 의미.